쪼그려보세요. 예. 아! 정말 많이요? 와, 일본, 미국, 뭐, 필리핀. 요거 찾으시는 분이 있고, 요거를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버튼이 생겼고요. 대상 버튼을 이용해서 불러오기 하는 거죠. 다시. 리턴이 해주셨어요. 애니멀로 TV. 애니멀로 TV의 테드. 티케이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박람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저희 두 눈을 사로잡은 게 있어요. 요건데 2m 되겠다. 와 장난 아닌데? 와 이런 게 있나? 이거 트라이톤에 산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트라이톤에? 아 예. 맞네요. 아 갈까요? 예. 안녕. 자 이제 트라이톤 갤러리 올라왔는데 오랜만에 우리 사장님 만나뵙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작품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이렇게 물이. 오. 예. 딱 보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딱 보면 이거 저거를 보세요. 예. 싹도. 아. 명실. 예. 네. 와. 전국 500개. 아 진짜? 예. 소름 돋는. 크겠죠. 예. 그러면 이제 거울이 나타나니까. 예. 와. 싹둑싹둑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싹둑싹둑 하는 거야. 아. 바람이 시원하게 물 한번 내려주고. 기가 막힌다. 이게 자연을 보고 커트를 하는. 이제 미용실의 새로운 바람. 예. 이것도 처음 보는데? 예. 요거는 우와. 이제 제가 왜 새벽에 뭐 낚시 가는 사람들 보면 안개 쭉 올라오죠. 와. 근데 앞이 흐릿하잖아요. 예. 굉장히 묘한 느낌. 예, 그거예요. 건축 벽면 뭐 10m, 20m 전체를 통으로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밍 장치가 있어서 제로에서 100%까지 밝기 조절이 돼요. 자동으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이제 벽체를 동적인 것도 주는 거죠. 식물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빛을 움직이게 하고 물을 움직이게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발로 밟아도 되겠죠. 바닥을 다 하는 거죠. 아~ 실루엣을 보면서 걷는 거죠. 와, 아, 기가 막혀. 역시 건축적으로 하셔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처음 시도를 했고 뭐 특허나 디자인 등록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이런 거 구매하시려면 트라이톤으로 연락 드릴게요. 트라이톤 갤러리. 앞으로 방향성은 좀 더 이제 식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치유 컨셉으로. 네, 치유입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새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아, 네. 대표님이신가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저는 부산의 동래구에서 작은 샵 하나 운영하고 있는 에코아트아쿠아 대표 하준수입니다. 네. 원데이 클래스도 하시죠?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자격증도 하고. 투데이 클래스는요? 투데이 클래스 그런 거 아직 얘기 안 하셔도 품을 만들 때 오래 네. 유지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옆에서 안 보인다? 네. 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시면 반사가 돼요. 와. 더 넓어 보이게 되죠. 아~ 속이. 네. 그거 하나 하나까지 다 노려서 이렇게 만든 작품들이고요. 아, 여기도 그러고. 뒤쪽에 이제 빛 들어오는 것도 이런 거는 계산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진짜 저 디테일 보세요. 저 구석. 각도에서 보면은 쫙 안쪽에서. 아~ 예, 그렇게. 와, 물 떨어진다. 네. 선물용으로도 좋고 간단하게 배 타기를 수 있는 방이라서 13만 원입니다. 박람회. 풀세트가?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걸 하시려면 에코아트 수족관으로 부산에 있는 맞죠? 네, 맞습니다. 모터가 여기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돌멩이가 굳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만 네. 빼가지고 모터만 잡아 당기면 빠집니다. 정말 보기 힘든 희귀 크랩이 살고 있거든요. 도망갈 거 아니야? 우와 우와. 성격이 되게 순해요. 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처음 봐 이런 게. 이게 민물개예요? 네, 민물개입니다. 버러우도 안 하고 와. 되게 순해요. 네. 관리도 편해서. 아, 아예 그렇게 해놓으셨구나. 이거 여자분들 기가 막히게 좋아하겠다. 네. 아, 진짜 기가 막히다. 자기가 집에서 한번 수초왕 도전할 수 있게 레이아웃은 내가 만들어준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A2B 있는데 한번 사장님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네. 와, 장난 아니다. 저 기포기 봐봐. 와, 저 기포기 하나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갑시다. 저희 그 금고방에 지금 기폭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기폭이 딱 없었는데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 계시니까 뭔가 개체가 달라 보이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예. 네 안녕하세요. A2B 운영하고 있는 이필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패션 뭐 그런 거 디자이너 아니시죠?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A2B 하면 금붕어 정말 유명한데. 네네. 저하고 저희 식구들이 금붕어를 너무 좋아하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거래를 하는 거래처 그 수족관 사장님들도 금붕어를 너무 좋아하셔서 같이 열심히 좋은 금붕어를 찾고 또 세계 시장에서 이제 좋은 금붕어들을 많이 찾아서 수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태국에 제 농장이 있고요. 일본으로도 좀 많이 보내고 있고요. 일본, 미국, 뭐 필리핀 나라에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아니 이런데 인터뷰 안 하려고 하셨어요? 아 이거 워낙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붕어를 키울 수 있는 그 많은 환경이 조성되게끔 좋은 금붕어 또 건강한 금붕어를 많이 수입하려고 노력하고 수족관 사장님들을 또 많이 도와드려서 그분들도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다음 장소는 요새 핫한 사료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아. 마늘이 다 들어가서 면역력 강화 사료라 이 천을 탐내시는 분도 많아요. 그레뉴 그린은 네. 뭐 알죠. 식물성 사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식물성 사료로 이번에 또 반응이 이게 인기가 좋다는 걸 이번에 한 번 더 느꼈고 저도 좋아해요. 네, 이거 묻지 않고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네. 그레뉴 레드는 발색 강화. 네, 맞아요. 얘는 식물성이라 소화 흡수력이 잘 되는 사료. 그리고 얘는 스피룰리나랑 알게가 많이 있어서 소화력이랑 그리고 바닥층 관상어는 배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 회복에 좀 강점이 있는 사료인데 얘네가 또 새우나 가재가 잘 뜯어먹어가지고 새우 가재한테도 좋다. 그리고 타이오는 네. 모든 제품에 다 마늘이랑 니아신이랑 비오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늘로 면역력 강화하고 그리고 니아신이랑 비오틴으로 피부 지느러미 그리고 꼬리 갈라짐 이런 거에 강점인 사료입니다. 파란색 물고기 키우실 때 네 요거 네. 하시면 파란색 발색 강화되는 전문 사료입니다. 블루 계열. 그다음 이거 스피룰리나. 이거 금붕어 잘 먹죠. 예 맞아. 부상성만 또 먹는 금붕어들이 맞아, 있어요. 맞아. 신강성 사료를 금어들이 선호하긴 하는데 네. 또 이것만 먹는 애들 이것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또 네 잘 반응이 좋고 베타펠렛은 소진됐어요. 이틀째. 그래서 지금 박람회에서는 더 이상 예 재고가 없어서 좀 예. 온라인에서는 재고 있죠. 온라인은 재고 당연히 있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프리는 또 전체적인 특징이 얘네들은 소화 흡수율이 60% 이상이 되는 사료예요. 근데 보통 40, 50% 넘기도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60% 이상 이제 소화 흡수가 되다 보니까 구석구석 다 영양분이 끝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는 금어 사료인데 금어 사료 뚜껑을 여시면 다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서 알맹이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입자가 딱 적당하게 네. 만들어져 제가 있고요. 아까 네. 그 인터뷰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할 때 그거 딱 반절 정도 주고 먹는 거 보고 반절 정도 주면 되게 좋다고 이렇게 디렉션을 받았는데 좋더라고요. 네, 얇은데 좋더라고요. 가루처럼 보이는데 다 알갱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치어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성어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요거 찾으시는 분이 있고 요거를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앞뒤가 다른 건데 파란 거를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빨간 거를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션프리가 앞뒤가 달라요. 맞아요. 네. 아, 맞아. 네. 질병을 발생을 80% 감소시키는 네. 그런 특허를 받았고요. 그래서 머리 모양이라든지 뭐 지느러미 이런 베타의 발색이랑 광택을 강화하는 네, 그런 전문 사료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피룰라 함량이 되게 높아가지고 네. 베타 색깔이 이제 발색 확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거북이 눈 건강을 지키기는 사료로서요. 거북이 눈에다가 이렇게 직접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약같이? 네, 안약처럼. 근데 눈에 들어가도 되는데 꺼풀에다가 네. 눈꺼풀에다 하면은 좀 부어오른 그런 물거북이 물거북이 꺼내가지고 네. 주시고 한 1, 2분 이제 좀 약 들어가면 이제 그러면 다시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거북이로는 수용성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흡수율이 좋고 상성이랑 가라앉는 거. 가라앉고 얘는 뜬다. 네, 플로팅. 여러분은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또 올게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 뭐 아시겠지만 저희 메탈라이트 잘 사용하잖아요. 네. 야, 기가 막히네. 메탈라이트 색감은 예. 아, 진짜 예쁘다 이거. 기가 막히다.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아스에서 메탈라이트 조명을 제작 판매하는 직원 최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거 저 처음 보는데. 네네. 저거 한번 잠깐 기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 3세대. 네. 저희가 이번에 블루투스 컨트롤러 3세대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와. 일단 사전 예약 구매를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11월쯤 되면 안정화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앱은 아직 2세대를 사용할 겁니다. 아. 원래 3세대 앱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발 단계 중 진행 중이고요. 12월까지? 네, 12월 달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12월 달 완료되면 이제 모바일 그 구글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아. 네,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3세대 특징이 뭔가요? 3세대에서는 고객의 이제 불만 사항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네. 첫 번째 와이파이 기능을 넣었어요. 네. 이제 원격으로 저희 집에 있는 조명이든지 회사 아~ 조명이든지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 선택으로 해서 네. 조명이 여러 대를 한 번에 세팅할 때 이제 복수 선택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네. 한 번에 세팅을 할 수 그리고 그렇군요. 버튼도 전원 버튼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어, 없었거든요. 예. 네, 전원 버튼이 생겼고요. 왜 전원 버튼이 있어야 되죠? 아, 원래 2세대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런데 그 고객들이 불만 사항이 뭐냐면 네. 세팅을 했을 때 네. 조명이 이제 꺼져 있거나 약할 때 환수를 해야 되거나 잠깐 좀 이제 수조를 확인할 때요. 아, 타이머 꺼진 시간에. 네네. 그럴 때는 핸드폰을 찾아서 이제 다시 또 연동을 해서 켜서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조명 버튼을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네. 이제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배터리야. 배터리요? 네네. 네. 안에 내장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유는 한 번씩 간헐적으로 강제 전원이 꺼져버리면 세팅값이 초기화 됐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고객 불만 사항이 많아서 이제 내장 배터리를 넣어서 강제가 전원이 내려가더라도 저장되어서 불러오기 하면 이제 다시 아. 사용할 수 있도록. 와, 햇빛가 날라가면 화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가지 정도 예, 아, 받겠다고. 기가 막힙니다. 아, 기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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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제 다음은 한국수경예술학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뭐 저희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학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부회장님. 아, 안녕하십니까. 문목무가 간다 한번 홍보 한번 해주세요. 문목무가 간다라고 예. KA 유튜브에서 지금 예, 새로운 콘텐츠로 예, 새로운 콘텐츠로 지금 기획을 해서 어, 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 한국인 스케이퍼와 외국인 스케이퍼 같이 했다 그러는데 외국 스케이퍼들 중에서 저희 네. 대회에서 심사를 해주신 분들을 아. 모셨고요. 그리고 세 명 정도는 이번 대회에서 1, 2, 3위 한 사람들을 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총 9분을 모셔서. 예, 어항을 꾸미게 됐습니다. 그 작품 보면서 한번. 야, 자, 첫 번째 에이텍님이신가? 네, 에이텍님이랑 예, 예. 대만의 휴고 리아오라고 아~ 하는 분이 이제 꾸민 어항입니다. 이거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2층에 카페가 생기는데 아~ 카페에 어항들이 쭉 전시가 될 거고 아~ 여기에 수초 심는 것도 이제 KA 멤버들이 와가지고 심어줄 거예요 아~ 수초를. 굉장하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 우와. 저 사실 이 어항이 제일 예뻤거든요. 아, 약간 비오톱 스타일의 느낌이 나서 DK님이 아마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셀주크라는 분이고요. 그다음 이분은 이제 네. 옛날부터 트레시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블로그이셨거든요. 아. 또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예쁘다 이거. 알베르토 이탈리아 사람인데 예. 이 친구는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윤태기님은 이든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아. 분이고요. 이든 수초 신겨지면 여기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수초 신겨지면 자리들 있잖아요. 오! 세계 1위 아쿠아스케이퍼인 타카다 후카다 타카키 후카다라는 아~ 분이 이제 꾸미신 어항이고 신동진님은 이제 학회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아~ 와, 근데 수초가 심어지면 네. 훨씬 더 보기가 좋은 어항일 거예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네. 여기 학회에서 꾸며진 어항들이 진짜 왜 학회 사람들인지 알 것 같아요. 다음은 후안 푸차데스 예. 예, 스페인 분이고요. 예. 박대한님도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아~ 이게 지금 이제 그 스케이퍼들한테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어서 1등을 아, 힘이 넘치네요. 네. 스케이핑에 힘이 넘치죠. 네. 좀 정말 과감하다. 저 옆에 누구 오셨는데 우리 감성 블로거님 미카엘님 아니세요? 유튜버예요. 유튜버나 블로거나 둘 다 똑같죠. 블로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가장 스튜디오에도 한번 오셨었고 맞아요, 맞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성적이에요. 유튜브 되게 영상이 예.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좀 노잼이에요. 근데 우리 것도 노잼이라. 예, 맞아. 우리 저희도 노잼이라. 근데 참고로 어항 사이즈는 석자이고요. 네. 석자 그냥 기본 사이즈입니다. 904545. 이란균인 것 같은데. 이란 기수님은 옛날부터 묵이라는 활동 이름으로 블로그 활동하셨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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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다 끝난 거 맞죠? 끝난 거예요. 네네. 어, 여기는 궁금하실 거 봐.
여기는 한국 두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한국인 두 분이신데 전영주 박사님께서 저희 대회 심사위원으로도 예. 활동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심사위원 한 분, 일반 회원분 한 분 이렇게 아~ 두 분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못 보는 스타일이다. 파비안이라는 분이 이제 참고로 브라질에 사시는 분인데 네. 사시는 곳이 이과수 폭포 옆쪽이라서 그런 자연 경관 같은 거를 맨날 보시는 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도 이렇게 그런 그 스케이핑이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흔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신기한 게 돌을 두 가지를 쓰잖아요. 맞아. 이게 앞뒤로 살짝 다른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성된 거 궁금하다. 이거 나중에 완성되면 이거 카페 한번 와봐야겠다. 올게요. 인도네시아 분. 인도네시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김상진님. 요분은 크리벤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죠. 옛날에 새우 블로그. 새우 블로그로 좀 네. 유명하셨던 분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크리벤님 그분이시구나. 네. 이게 동상이네요. 동상. 네. 스페인. 이스마일 아길라르 스페인 분이고요. 네. 김기영님. 김기영님 이분도 잘하시는 분이고요. 야 이것도 특이하다. 난 이거 좋다. 자 이제 어항은 다 봤고 학회 회장님 모셔서 앞으로 방향성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저희가 처음에 학회가 설립된 목적 자체가 이제 국내 작가들을 발굴을 하고 그 작가들의 어떤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우리 국내 아쿠아스케이핑 수준을 좀 높여보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네. 앞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학술대회 이런 것도 하나요? 저희가 작품을 이제 콘테스트에 제출을 하잖아요. 국제대회 네. 출품을 하잖아요. 네. 그런 작품으로서 저희는 학술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작가님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서 긴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유토님부터 한번 부산에서 대학 한번 돌려주실래요? 이렇게 저기 이렇게 네, 돌려라고? 네. 아니, 편하게 안녕하세요. 내 기분인데? 저희 구독자분들 그런 거 좋아해요. 돌리라고 때 이런 거 좋아해요. 돌리라고 때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대학과를 수류관을 운영하고 있는 유토라고 합니다. 아, 네, 출범했습니다. 몇 등 하셨죠? 24등 24등 했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는 이렇게 출품을 했고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더 잘해서 예, 한 자릿수 옆에 계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른 마이크 넘겨주시죠. 한 자릿수 한번 돌려주시면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니어스 유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올해 저도 KIAC에 출품을 했고요. 우리 천이가 해주셨어요. 몇 팀 하셨죠? 저 6위 했습니다. 와, 6위. 네. 한 자리쓰네. 네. 안녕하세요. K 작가로 소속돼 있는 이솔 조진성입니다. 아, 이 작품. 네. 오, 너무 좋습니다. 높은 랭커들 사이에 계시네요. 국내 랭킹 3입니다. 아, 진짜.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문무가 간다 편 처음 나오셨죠? 한숨 나옵니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화상에서 아쿠아리스모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기민이라고 합니다. 다 매장 정리 다 되셨나요? 아직도 제 마음에 차지 않고 있고요. 저희 언제 갈까요? 그러니까 저희 한번 불러주시죠. 아무 때나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원로 작가 넥스카 최승진입니다. 원로 작가. 여쭤봐도 되나요? 작품은 저 오늘 수초 디스플레이 했습니다. 얼떨결에 금상 받았습니다. 금상. 네. 축하드립니다. 저번에도 금상 받으신 거죠? 대상 받았습니다. 저번에 대상이랍니다. 대상님 또 틀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관상화 박람회에서 애니멀로티브의 테드. 기대했습니다. 힘 좀 내세요. 배가 너무 고파. 아,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시죠. 네. 안녕. 끝. 애니멀로 TV.